보이스퍼로 활동하기 전에 슈퍼스타 K6에 네네. 나갔었잖아요. 거기서는 이 멤버가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네 명.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? 사실 저희가 그때 졸업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. 광우를 끼고. 그리고 또 대학 입시 기간도 겹치고 해서 처음에는 잘해보자. 네, 나가기를 두려워해서 안 나가려고 했었어요. 왜냐면은 너무 일회성일 수도 있고 네.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힘쓰자. 왜냐면 지금 준비할 게 많으니까. 네. 그런데 이제 주위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아쉬워해 주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네. 계속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이 네 분 중에서 가장 먼저 나가보자고 한 입을 연 사람은 누구예요? 저인 것 같아요. 감사했어. 네, 저인 것 같아요. 거봐, 리더. 아, 리더는 이제 대화이고요. 아, 리더는 아, 처음에 강상이가 리더. 제가 맨 처음에 원래 이제 활동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연습생 때는 제가 좀 리더를 맡아서 하다가 제가 성격이 조금 친구 대광에 비해서 유화하지 못해서 네, 좀 잘 타 네, 좀 제가 타이르지를 못해요, 친구들. 그래서 좀 잘 타이르고 말 좋게 해는 이제 대광이한테 이제 위임을 했죠. 와, 진짜 신기하다. 이런 마음들을 벌써 읽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 것 자체가 되게 용하네요.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. 참 용하다. 처음 합숙을 시작했을 때 언제까지 살아남을 줄 모르고 교복을 딸랑 두 벌만 준비하고 들어가셨다고. 그럼 그 교복 두 벌로 얼마나 마지막 날까지 봤어요. 네, 그 기간은 다 채웠던 것 같아요. 기간 얼마나 되죠? 3박 4일의 기간이었거든요. 이제 그 슈퍼에이크가 네. 3박 4일 동안 이제 모든 이제 경연들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무대를 해야 돼서 네. 계속 돌려 입고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네네. 그렇게 했던 네네. 거였을 거예요. 전혀 저희는 그 예선 3차 예선 때도 네. 붙을 줄 몰랐어요. 전혀 몰랐어요. 진짜 그냥 빨리 하고 네. 그냥 집에 가자.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냥 좋은 거면 하고 집에 가자 이거였는데 이게 다 패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지?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붙었다 이러면서 나 왜 붙은 거야? 왜 붙은지 모르겠는데 붙었어 이러고 나서 이제 슈퍼이크라고 그 다음에 네. 관문들이에요. 이제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네. 이사는데 거기서도 이제 첫날에 떨어질 줄 알았죠. 왜냐면 저희도 이제 방송을 다 보고 왔으니까 네. 어떤 분들이 나오고 어떤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네, 네.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컷 하나 더 잡히는 걸로 만족하고 아. 집에 오자 이거였는데 또 붙은 거예요. 그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네.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기대가 없었어요. 아, 전혀 없었어요. 아, 근데 저희가 딱 이제 마지막이 이제 슈퍼이크 마지막 관문이 라이벌 매치를 해서 이제 생방 결정전을 네. 가는 건데 그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아. 근데 욕심을 가지니까 네.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. 아. 욕심을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그 어려움을 그 나이에 벌써 깨달았으니까